야미 일상 노트 장돌 선생은 경기 북부 대표 재래시장인 구리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. 아, 근데 친한 친구가 장돌 선생에게 태클을 걸어왔지 뭡니까? 그게 뭐냐고요? 본인이 장돌 선생이라고 말하는 게 어디 있느냐?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장에만 다니니 장돌 선생이 맞지 않느냐? 아, 생각해보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. 이건 1인칭 화법으로 본인을 지칭하는 장돌 선생입니다. 뭐, 어때요? 안 그래요? 참네. 네, 구리시장 입구고요. 첫 가게가 나를 맞이하는 곳은 장수 족발집인데요. 혼자 하시기 힘들고 했는데, 예? 아니, 근데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든지도 모르겠어요. 아주 그 수북이 쌓아 올린 족발들. 이 속에는 인심도 아주 가득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특별히 뭐 그렇죠. 이게 아무래도 맛이 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손님들은 잘 모르지 그걸. 네. 하나 드셔보실래요? 새우젓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. 우리 집이 또 새우젓이 맛있어요. 새우젓 맛있다고 소문났어. 이게 뭐 조직감이 아주 괜찮네요. 괜찮죠? 네. 선배님 유튜브 촬영하신대. 지금. 술안주로는 최고인데. 이게 머릿고기가 좋대 몸에요. 막걸리지 막걸리 한 잔. 아, 그래.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다. 내한 팩이 얼마야? 여기 한팩만 원. 내가 많이 들은 거지. 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요? 아, 괜찮죠. 그렇죠. 만 원이면은 이게 얇게 썰어야 맛있어요. 일정하게 거의 달인이시네. 그렇죠. 이 봐봐요. 족발도 아주 짧게. 족발만 제가 25년 했어요. 여기 이 자리에서요? 네.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했나 봐요. 네, 저는 32살부터 했는가 이 자리에서만요. 중요한 10개월이 이렇게 왔어. 청춘을 다 바치셨구만. 시장인가 막 만들어서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. 내놨는데 팔렸어. 벌써 팔렸어? 껍데기 있거든요? 예. 껍데기 진짜 맛있어. 내가 또 껍데기를 양념을 안 잡아볼게. 아, 내놨다면 그냥 막 팔려요. 이 보기에도 다른 돼지 껍질하고 좀 다르네. 이게 비주얼이 괜찮은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괜찮죠. 같아.
다시 가고 싶어. 어디서 나와? 어디서 나와? 그 모든 손님들이 또 올라나? 그 다음에? 돼지 껍데기를 볶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그냥 볶지 않고 그냥 탕으로 하시나 봐 이거? 삶아서 양념 넣어서 네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요거는 잘라서 양념 넣어서 요건 돼지 그냥 삶아서 그냥 양념만 하는 거예요. 양념하고. 입니까? 네, 그냥 삶아서 먹는 건 그냥 여기만 하면 돼요. 그 전부 다 저기 그 술안주로 좋은 것들만 있나? 안주도 그냥 먹어도 돼요. 야구부터? 야구부터 아까 왔다 갔는데 늦게 오더라고. 일단 저녁에 해야 돼. 주무셔도 돼요? 네, 만두도 있고 네. 만두가 아주 예쁘게 잘 만드셨네. 워낙 유명해요 저희가. 직접 만드세요? 네. 여기 먹을 게 많네. 시장이니까요. 그러니까요. 이건 어떻게 파시나? 네?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? 다섯 개에 5인분이고요.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아우러지는 그야말로 문화 콘텐츠가 있는 전통 있는 시장이 구리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 구리 전통시장은 50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정말 오래된 시장이죠. 구리시에 이렇게 큰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은 이쪽 시민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. 구리 전통시장은 워낙 넓다 보니 들어가는 진입로만 네 곳입니다. 가장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은 그 돌다리 사거리 쪽에서 진입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또 쉼터도 마련해 놓고 있죠. 이렇게 포근한 봄 날씨, 아니 꼭 요즘에는 여름 날씨 같은데요. 이런 때는 시장에 나와서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
삶의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닭과 오리의 바베큐 요리. 기름에 튀기지 않기 때문에 웰빙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뚜껑이 이렇게 열어놓은 거 있잖아요. 네. 이게 지금 사이드 새로 바로 끼고 하니까 지금 드시고, 요거는 어차피 한.